드디어 이렇게 국가기술 자격증이 나왔습니다. 뭐 굴착기 운전 기능사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좀 대단하게 수첩형이라고 해서 대단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냥 이렇게 이거 그냥 접어서 여기에다가 그냥 꽂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그냥. 나는 여권처럼 두툼한 그런 느낌이 있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 다음에는 굉장히 가벼운데 이것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구청에 가서 건설 기계 뭐 조종 면허증 당일날 바로 발급을 해준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격증을 이제 면허증을 신청을 하러 구청으로 갑니다. 자, 여기가 이제 진해 구청에 왔습니다. 이렇게 넓은데도 차 댈 데가 없어. 드래곤볼에 나오는 포이포이 캡슐이 개발이 돼서 주차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자, 이제 구청 민원실로 가는데 건설기계 조종 면허증을 받으려면 여기 이렇게 자격증이랑 증명사진이랑 또 수수료, 신분증 이렇게만 있으면 된다고 해서 업무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기 건설기계 운전 면허 조종 면허증인가?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이게 경제교통과인가? 경제교통과요? 네. 뒷 건물에 있어. 네. 경제교통과. 아, 네.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건설기계 조종 면허증인가? 그 발급 받으려면 여기로 오라고 해가지고. 어디? 무슨 과로 가야 돼요? 안전건설과. 안전건설과. 알겠습니다. 아, 힘들다. 3층 안전건설과. 그 건설기계 조종 면허증 발급 받으려고 왔는데 어디로 갑니까? 네. 발급 체크. 아, 네. 성함하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소 적어주시면. 아, 아니다. 작성 거 되나요? 네. 두 개인가요? 네네. 두 개 다 펼쳐서 여기 중문 밑에 그 하나는 지게차 운전 기능사 적어주시고, 아, 네. 네. 그 옆에 굴착기 운전 기능사 적어주시고요. 밑에 등록번호 옆에는 이거 지게차 운전 밑에 이걸 그대로 넣어주시면. 네. 아, 네. 네. 발급에 체크 해주시고요. 밑에 성함하고 사인해 주시고. 전화번호, 핸드폰. 마지막으로 성함하고 사인해주시면 됩니다. 준비물은 이거 두 개, 사진 한 장만 있으면 됩니다. 아, 그래요? 혹시 운전면허증 들고 오셨어요? 어, 있어요. 일종의 그 종이상. 네. 하고 수수료 2,500원 드리겠습니다. 자, 드디어 면허증 발급을 받았습니다. 차량 등록 사업소나 건설과로 가서 발급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조금 이제 구청마다 담당 부서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서 조금 헤맸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뭐 생각보다 친절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무사히 발급을 받았습니다.